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지상에서도 가족 제도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자, 보이는 세상 하게 되면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3차원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하면 4차원, 5차원, 천사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끝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인류 인생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나아갈 영원한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존재한다고 확신을 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적인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족 제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이는 가족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사세계, 즉 4차원, 5차원 세계에 있는 하늘의 가족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보이는 것들도 창조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나아갈 영원한 천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지상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지상 세계에 우리 가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늘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도 이 가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히브리서 우리 8장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8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는 하늘의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이 가족 제도의 가정의 구성원은 아버지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는 세상의 가족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신 데에는 하늘의 모든 이치를 이해시키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호칭하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고 했습니다. 영의 아버지는 누구를 뜻합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시죠. 육체에도 아버지가 있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도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육적인 가족 제도와 하늘 가족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버지라는 그 단어에는 반드시 자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 제도를 보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과 딸들이 있고 그러한 이치처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도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면
그 아버지라고 호칭해야 될 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까? 아들과 딸들이 존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은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굉장히 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분 지어주셨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지상 세계에도 어머니가 존재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도 반드시 어머니가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과연 영에도 어머니가 계신다라고 하셨는가? 갈라디아 우리 4장 26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늘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시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영의 어머니입니다. 즉 하늘 어머니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더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서도 안 된다고요? 빠져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신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영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모든 진리의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영원한 천국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